빈궁마마께서 드셨습니다. 빈궁께서 오셨나 봅니다. 어서 매셔라. 어서 오시게. 내가 며느리 자랑을 좀 하려고 자네를 오라고 했네. 아, 김상궁은 뭐라고 계시나? 어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예, 마마.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아예 이리 내 앞에 와서 앉으시게. 내가 오랜만에 며느리하고 마주 앉아 차나 한잔 해야겠다. 어서 자리를 잡아야지. 다들 자네가 앉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예, 마마. 모두 앉으시게. 전하께서 정신이 나실 때마다 자네 걱정이 아주 태산 같으셔. 오랫동안 천국에서 생활을 하고 왔으니 궁중의 법도를 다 잊어버렸으면 어떡하나 하고. 아, 그렇지 않은가? 복림 대군께서 전하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면 자네가 내명부와 외명부를 거느리고 대궐에 안살림을 꾸려가야 하는데 이게 어디 보통 살림인가? 자네가 내 자리에 앉아보면 잘 알겠지만 이게 보통 번거롭고 골치 아픈 살림살이가 아닐세. 아유, 말도 마시게, 말도 마시게. 밖에서는 편안하고 조용해 보여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게 대궐의 안살림일세. 아이고, 이거 내 정신 좀 보게. 아, 뭐라고 계시나? 며느리한테 다가상 올리지 않고.